캐논에서 보내주신 카메라가 도착했습니다. M6 마크2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M6 마크2로 영상을 촬영해보게 됐어요. 이게 제가 이전 영상까지 촬영했었던 중고로 구입한 G1X 마크3고요. 이건 하이엔드 카메라여가지고 이렇게 좀 귀엽게 생겼고, M6 마크2는 렌즈를 바꿔가지고 좀 더 고퀄로 영상과 사진을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둘이 생긴 게 완전 달라요. 지금부터는 이 캐논 M6 마크2로 영상을 찍어볼게요. 이케아에서 사온 봉투 집게를 뜯었는데, 저는 이게 다 긴 사이즈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밑에 이렇게 미니 사이즈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뭔가 득템한 기분이에요. 색깔도 알록달록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수미 내려가. 섬유향수까지 뿌려주면 방 청소는 끝나요. 수밀라? 수밀라? 밥 안 먹어? 없어? 밥 먹어. 수미 꾸꾸. 꾸꾸. 라네즈 네오 쿠션이고요. 유튜브 보다가 영업 당해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제가 건성이어가지고 저한테 안 뜨기만 하면 되거든요. 안 떠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볼륨 컬링. 클리오 레드벨벳 틴트 6호 버터넛 컬러거든요. 재구입을 하려고 올리브영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라도 사야겠다 해서 찾아봤는데 단종이 됐더라고요. 입술까지 다 발랐습니다. 머리 말리고 옷 갈아입고 준비해서 수름이랑 광안리로 출발해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약간 화질이 많이 굳이긴 한데, 기존에 사용 중인 카메라는 액정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와요. 시선 처리가 좀 부자연스러운데 M6 마크2는 액정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니까 셀프캠을 찍을 때 시선 처리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휴대폰 카메라로 찍을 때는 전면이냐 후면이냐에 따라서 화질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 카메라로 찍을 때는 액정만 이렇게 올리면 돼서 화질 차이 없이 셀프캠을 찍을 수가 있고요. 오늘 아침부터 M6 마크2로 영상을 찍어봤는데 너무 가벼워가지고 검색을 해봤다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원래 사용 중인 카메라는 이 무게가 375g이었어요. M6 마크2는 361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능도 훨씬 좋고 무게까지 이제 가벼운 모델인 거죠.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좀 박시하고 두꺼운 굵은 짜임의 니트를 꺼내 입어봤어요.
쟤랑 놀고 싶은 거 같아. 카메라 화질 진짜 좋다. 프레클에서 주문한 체크 바지가 도착했어요. 수루미 뭐 산책시킬 때, 동네 돌아다닐 때 편하게 입으려고 산 체크 바지입니다. 너무 잠옷스러울까봐 많이 고민했었는데 눈에 계속 아른거리고 편하게 입을만한 그런 팬츠가 없어서 이번에 하나 장만했어요. 퇴사하고 이러니까 외출할 일도 없고 옷을 진짜 안 샀거든요. 거의 두 달 만에 옷을 샀습니다. 핏이 별로 안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길이가 좀 많이 길어서 두 단 정도는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 유호철 씨는 응급조치가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직 1년 단위로 펜팔만 한 거야? 왜 나한테 좋은 자식아? 라면 먹고 후식으로 붕어 써먹고 먹으려고요. 저 팔면 얼마나 할까? 아야 여보. 팔 줘. 수름. 꾸꾸. 꾸꾸 이수름. 그럼 2014년 1월 2일에서 근데 이 정도 끌리면서 다이어트 필요해지는 다들 안 해? 이상한 일식 사이였으니까 최고의 과 이걸 또 돈은 모두 사 바로 3차 사건입니다. 술미 꾹꾹
수미 꾸꾸. 꾸꾸. 내가 살던 집 주변에도 여러 번이 발생했습니다. 성적에서 시작된 연쇄 감각자. 아, 너 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는 왜 그 부분이 안 싶었어요? 오늘 저녁은 오팡두 식빵이랑 야외로 만든 면류 라떼입니다. 오랫도록 고통받은 이유였던가?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범행들을 저질러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평범함을. 방에 딸린 작은 붙박이장인데 여기다가 옷이랑 가방 이런 거를 처박아놓기만 하고 정리를 아직 못했어요.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장이 잘 짜져 있어가지고 좋은데 이 하얀 장이 진짜 노답이에요. 이 집 기본 옵션이 거실장인데 집주인분한테 제발 좀 빼주시면 안 되냐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거실에 있던 거를 여기 안에다가 숨겨놨고요. 구멍 뽕뽕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 이렇게 문짝이 있는 수납장인데 문 열면 너무 깝깝해가지고 문짝을 하나하나 다 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형 수납함으로 아쉬운 대로 쓰고 있고 여기서 뗀 문짝은 여기 밑에다가 다 쑤셔놨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문짝 떼서 쓰고 있는데 훨씬 나아요. 여기 장이 좀 높아가지고 제가 키가 작으니까 손이 안 다리더라고요. 이 장을 밟고 올라가면은 옷 같은 거 잘 꺼내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여기 안에는 뭐 히트텍이랑 뭐 속옷, 바지, 이너웨어를 다 넣어놨어요. 어떡해. 클린트 척수에 담궜다가 정수로 깨끗하게 다시 한번 헹궜어요. 마켓컬리에서 산 샤인머스켓이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 마저 보다가 자려고요. 발톱이 많이 길어가지고 잘라주려고요. 발톱 깎는 거를 진짜 싫어해요. 자기 몸에 손대는 거 싫어가지고 발톱 깎는 거, 씻는 거, 털 빗는 거, 치하는 거 그냥 다 싫어합니다. 힘주는 거 봐. 아, 깜짝이야.
그럼 이 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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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미 꾸꾸. 꾸꾸. 쉬 다 했어? 응가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이슬은 슬은 행주를 좀 삶아 보려고 합니다. 저는 행주 삶을 때 이렇게 물에다가 행주 넣고 이마트에서 구입한 구연산인데 이 구연산을 조금 넣어줘요. 얘를 이제 조물조물 해줍니다. 이제 한번 끓인 다음에 구연산 탄 물에다가 하루 동안 좀 담궈놓고 깨끗하게 헹궈서 행주 말려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짜잔. 까르띠에 탱크솔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탁 깔아봤어요. 이번에 까르띠에 시계를 사고 빨간 색깔이 이렇게 예뻤나 영롱한 컬러였던가 하고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언박싱이라 하면은 뭔가 새 거를 이제 박스부터 막 뜯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중고 매물로 구한 시계라서 언박싱할 생각을 못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해주시고 소개해달라 하셔가지고 좀 살짝 보여드리려고요. 요거는 보증서고 중고거래인데다가 워낙 고가하다 보니까 좀 많이 찝찝했는데 보증서를 보고 이제 믿고 구입을 했어요. 구입한 지점이랑 날짜까지 다 적혀있거든요. 탱크솔로가 우리나라에서 단종이 됐어요. 탱크솔로를 사려면은 해외에서 사오는 방법이나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른 살 전에는 탱크솔로를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단종이 되는 바람에 약간 마음이 좀 차게 식은 상태였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고 하면서 중고거래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제 눈팅을 하다가 우연히 파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국내에서 탱크솔로가 단종되기 직전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2018년도 제품이에요. 서른 살 되기 전에는 꼭 사야지 사야지 했는데 서른 전에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이 영상을 찍는 지금이 딱 6시 정각이어가지고 시계가 더 예뻐 보이네요. 탱크솔로가 스몰이랑 라지랑 엑스라지가 있어요. 엑스라지는 남성용이라서 이제 제외했고 원래 제 드림워치는 탱크솔로 스몰 사이즈였어요. 마침 매물이 올라왔던 게 라지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 중고가로 200만 원 후반대 까르띠에 탱크 솔로 라지 사이즈를 구입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보시는 그대로 예쁩니다. 디버클 라지로 사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건 TMI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탱솔 스몰이 되게 핫한데 또 외국에서는 탱솔 라지가 더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차보니까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찼을 때 굉장히 멋스럽고 까리하다. 저는 갖고 싶은 시계를 가져가지고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리뷰라고 해야 되나? 까르띠에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탱솔 사고 싶으셨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